추자현 위샤오광 부부 등남. 배우 부부인 추자현 위샤오광이 1일 첫 아들을 얻었다. 추자현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추자현이 오늘 새벽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안정과 회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. 소속사는 그러면서 특히 위샤오광 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스케줄 속에서도 추자현 씨 곁을 지키며 아이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고 덧붙였다. 위샤오광은 소속사를 통해 아이가 바다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지은 아이의 태명처럼 아이가 지금처럼 늘 행복 안에서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. SBS TV 관찰 예능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을 통해 추 커플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은 추자현 위샤오광은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요우적 행복시광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3년 뒤 남교기 공영웅전에서 남녀 주인공을 맡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. 이후 지난해 1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.